지동 키 전원 키고 켰던 어디 전원 여기 한 번 두 번 아 한 번 두 번 누르고 있어 한 번 두 번 누르고 있고 띠딩 됐고 내려놓고 이제 드론은 내려놓고 오케이 그다음에 조종기 한 번 두 번 요게 전원 한 번 두 번 그리고 행동을 멈출 때는 늘 요거 누르면 돼. 그 얘가 이렇게 뺑글뺑글 돌게 만들었어. 그러다가 멈춰야 될 때는 그냥 그거 누르면 되고, 그렇게 해도 되고 목에 껴도 되고 편한 대로. 아무튼 요 뒤에 조종 스틱이 있어. 뒤에 스틱을 둘 다 뽑아서 배우는 거야 지금. 딱 맞춰서 돌려갖고 꽂고. 이륙을 해보겠습니다. 사람 없는 거 보고 하늘 뻥 뚫린 거 보고 그 다음에 녹화를 누른 다음에 녹화를 눌렀죠. 이륙 요거 누르고 동그라미 이거? 응 누르고 있어. 동그라미가 완성될 때까지 누르고 있어. 계속 누르고 있고 놓으면 이제 이륙 드론은 늘 가만히 있으니까 겁먹지 말고 얘가 상승 우선 사람 머리 위로 쭉 올려주고 얘가 머리가 도는 거야. 이쪽을 바라보자. 이쪽 머리가 도는 거 이쪽. 오케이 됐고 우선 좀 올라가자. 계속 손가락 시렵잖아. 시려우면은 요거를 풀어서 목에 걸자. 이렇게 목에 걸어. 그래갖고 추울 때는 내려놓으면 돼. 오케이 그렇게 내려놓으면 돼. 올라가서 지금 해 뜨는 위치가 여기 해 뜨는 위치를 봐요. 정확하게 이쪽에서 떠. 얘가 바라봐야 될 게 저쪽을 바라봐야 돼. 이쪽. 오케이. 거기 더 올라가. 쭉 올라가서 더. 아우 손시려. 손시령. 우와 이렇게 많이 올라가도 돼? 응. 잠깐. 이제부터 내가 기술을 알려줄게. 요렇게 네모를 찍어 요렇게 드래그 해갖고 네모를 만들어봐. 이왕이면은 여기 잠시만 이거 취소할 때 요거보다 요거 모든 취소는 요거라고 해. 요거 눌러서 취소하고 하얀 부분 여기를 잡자고. 잡고 은젠 옆으로 몸 그 얘가 옆을 돌아보는 거잖아. 드론이 요렇게 돌아보는 거지. 요거 빼놓고 몸이 가거나 그런 행동들이 전부 다 부드러워. 요렇게 잡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한번 얘를 움직여봐. 이렇게 움직이면은 머리는 얘 저기를 보고 있고 몸이 요렇게 알아서 도는 거야. 그래갖고 되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어. 추우면은 내려놓고 좀 손 녹여. 얘는 그 예민한 조작이 아니라서 아예 끼고 있어. 네모를 잡고 늘 비행을 하면은 부드러운 영상이 돼.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내려가는 것도 요거 몸만 이렇게 보는 거 요거만 빼놓고 그렇게 도는 것만 빼놓고는 모든 게 부드러워. 꼭 가운데로 맞춰 놓는 게 좋겠지. 그런 식으로 가운데로 맞춰 놓고 그냥 얘를 옆으로 미는 거지. 그런 식으로 밀면은 부드럽게 도는 이 진짜 부드럽게 도는 이런 영상이 되는 거야. 원래 이런 영상 찍는 게 손으로 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. 근데 잡고 하면은 보게 돼. 그래갖고 잡는 거 취소하는 건 이렇게 누르면 되고 잡는 건 네모 만들면 되고 그거만 사용해서 찍는다면은 모든 영상들이 다 쓸만해. 그리고 드론은 가만히 있으면은 안전하고 원래 서 있고 그 다음에 공중이 이렇게 뻥 뚫린 대로 하라는 게 얘가 배터리가 없거나 신호가 끊어지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와. 그래갖고 꼭 공중이 뻥 뚫리고 이렇게 평지가 있는 데에서 시작은 해야 돼. 그 두 개가 좀 맞추면 돼. 해 떴어요?
어. 보인다. 우와. 해 보인다. 나 이거가 그러니까 이거가 이렇게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이쪽으로 가? 이렇게? 아니지. 그러면 여기를 아, 중심으로 하니까 그쪽으로 돌아주는 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. 돌아야지. 그렇게 돌아주는 게 멋있긴 하지. 와 대박. 대박. 우와. 예쁘다. 그치? 진짜 엄청 높이만 올라갔지 거리는 짧은 거야. 이게 거기가 안 되는 거야. 응? 미니3가 영상은 이쁘지. 완전 예뻐. 근데 재밌는 건 FPV이긴 해.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!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.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